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영아, 휠체어 네가 타고서 뒤로 빼. 저 짐 좀 와. 오토봇 제품인 짓이야? 네네네. 나쁘지 마요. 주로 액세서리는 배터리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건 없고. 저희 할 거 하시는 액세서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접이식 조이스틱 정도? 접이식 조이스틱도 솔직히 원래 없던 건데, 아이들이 자꾸 책상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든 거지. 원래는 옵션이 없었어요. 주로 그 AS 총 넣는 거는 어떤 것들이 와요? 보통 뭐 휠테이프 아니면 지금 까만색 교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가혹하게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제 언덕 같은 데 많이 다니시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간혹 가다가 보드 원체 사용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좀 잠깐 떨어지는 일이 간혹 있어요. 테이프는 평균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 약간 많이 좌지우지되세요. 뭐 많이 활동하시는 분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어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 한 번?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가다 뭐 놀러 가는 정도면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겠네요. 그쵸. 뭐 유격이 좀 생기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있나? 어떤 유격이? 그 롤하고 바퀴하고 이렇게 있죠. 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바람을 넣었잖아요. 이 공기압이 많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벌어지죠.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요 공기압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기압을 넣을 때는 80 넣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좀 더 괜찮으시죠. 그래서 펌프할 때 이거 보시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모터 때문에 뭐 문제 생기거나 그런 소비자는 딱 한 분 계세요. 어떤 건지. 그 모터 안에 돌 수 있는 이제 전기를 연결해주는 그 접점이 있어요. 모터가 이제 전기가 들어가면서 모터가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그 안에 접점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게 다 가신 분이 있어요. 대단하다. 하도 많이 가시고. 얼마 탄 거야? 처음 봤어요. 모터가 안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모터를 떼왔죠. 안에서 이제 내부에서 보니까 그 접점이 다 다른 거예요. 신기하네. 처음 봤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너무 타신 거죠. 가혹한 환경에서는 빈량이네. 네. 너무 가혹하게 타셔가지고 저희도 아니 이게 나갈 저희도 문의를 했어요. 그 모터 업체한테 이게 이 정도로 나갈 그게 아닌데 이게 나갔다 이렇게 자기네도 처음 봤대요. 아 그게 나갈 정도로 그게 타신 분이 많이 없어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처음 나온 거예요. 얼마 전. 뭐 항공기 배터리 관련된 것 뭐 항공기 관련해서 받으신 거는 있으세요? 저희요? 네. 저희 지금 배터리 항공기 탑승 가능하잖아요. 저희 제주도 갈 때 다 들고 왔어요. 배터리.
1인당 두 개밖에 못 들어요, 대신에. 아. 밥상. 1인당? 네. 그럼 같이 여행하는 사람 있으면 뭐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몇 개를 갈 거야, 그래. 성남시인가 어디는 이거 지원 사업? 경기도면 의료비 지원돼요. 아, 그래요? 네. 150만 원. 엄청 되네. 경기도. 딴 데는 안 가지. 그래서 경기도 사시는 분은 이제 자부담금 84,000 원. 이제 옵션 뭐 만약에 브레이크나 접이식 다 들어가시면 되시고.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이것도 공단에서 지원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사업 언제 하나 하는데 기다리는 거는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도 그게 되면 참 좋은데. 최고죠, 최고.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말을 못 들으시니까. 저희도 솔직히 되면은 여러 아동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설치나 계속 해드리러 다니면 되거든요. 돈 버는 건 둘째치고. 네. 위에서 안 해주세요. 위에서. 솔직히 그걸 해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혜택을 볼 텐데 그거를 아직 안 돼서. 그리고 외국에는 이게 저희 제품이 파워 어시스트 제품이잖아요. 근데 아직 국내에 저희가 계속 알아본 바로는 국내에는 이 파워 어시스트 제품에 대한 이름조차 없어요. 국내 외국은 벌써 저희 그 설정 그 항목이 없어갖고 못하는 거예요. 그쵸. 만들어야 되네요, 설정을. 네. 파워 어시스트라는 그런 명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걸 모르는, 외국은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좀 뒤처지고 있어요. 자질구이하기 뿐이다. 네. 이제 고객님 거는 그나마 좀 덜 간 거예요. 아, 니키코리아 거는 전 그 L자로 나와 있는 프레임들 있잖아요. 그거 다 잘라놓고 싶어요. 잘라도 괜찮아요? 프레임? 그러니까 그게 메인 프레임이 아니라 이제 브레이크를 달기 위한 프레임이라. 아, 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손이 좀 많이 가나. 네. 잘라내고 갈고 브레이크도 다 떼고 다시 다 작업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좋네요. 한번 접어주고 보세요. 네. 근데 다 접혀있나요? 네. 보시면 요 앞쪽에 요 볼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안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요거만 잠그셔서 그래서 잠그시면 되세요. 이거 굉장히 짧은데? 기존 거보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서 되니까 상관은 없으시죠. 배터리는 굳이 뺄 필요는 없네요. 네, 굳이 빼실 필요는 없어요. 아. 안 빼도 되는군요. 네. 이거 비행기 탈 때 화물로 안 가져가고 기내 이걸 탈 수 있는 거예요? 법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기내 못 가져가요? 네. 이제는 그러면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네. 그 휠체어 있거든요. 그거를 타시고 트랜스퍼 하셔서 타시고요. 화물로 보내시고. 그럼 걔네들이 이거 막 다루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기해요. 포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그 비닐팩이 있어요. 그걸로 하셔야 되고 배터리만 빼서 기내 가는 거죠. 아, 배터리는 기내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원래는 자기가 타던 휠체어를 타고 기내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가지고 나와서 보냈잖아요. 네. 바뀌어가지고
아예 지금은 이제 체크인 하실 때 나 장애인이니까 내거 휠체어 화물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걔네가 그 휠체어 자기네 제공하는 휠체어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트랜스퍼 하시고 화물로 보내시고 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시작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뒤에 배터리 있고요. 그 앞쪽에 있는 메인 본체가 있어요. 그 메인 본체에 전원을 한번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양쪽 레버 당기셔서 롤러를 하이에 부착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이스틱을 3초 이상 이렇게 메뉴가 나올 때까지 눌러주셔야 운행이 되세요. 그 중간에 만약에 조이스틱을 이렇게 살짝 건들거나 이렇게 건들고 이렇게 누르시면 안 켜져요. 조이스틱이 안 움직인 상태에서 해야지만 되고, 간혹 가다가 요거를 좀 인지 못하셔서 이렇게 빨리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띠띠 걸었잖아요. 멜로디가 아니라. 그래도 조이스틱은 안 움직여요. 아, 그냥 전원만. 네. 불만 들어왔을 뿐이지 움직이지 않아요. 요것도 아이들 때문에 넣은 기능이고요. 아이들이 하도 와서 누르니까 사고 위험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한번 끄시고 멜로디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움직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끄실 때는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메인 전원 스위치 내리시고 그 다음에 레버를 앞으로 빼셔서 수동으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쓰시다가 이제 전동 휠체어는 아시다시피 배터리 다 쓰시다가 다니다가 방전돼 버리면 오도가도 못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수동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배터리 계속 완충해 놔야 돼요? 되도록이면 저희 배터리가 일반 휴대폰 배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300K 이상 충전을 하시면 이제 사용하실 때 조금 더 빨리 소모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생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생이 이 휠체어를 타고 학교 왕복하고 뭐 수업받고 움직이고 하는데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충전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충전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 연중에 탄다고 봤을 때. 근데 이제 다른 분들 특히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테니스 치시고 탁구 치시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많이 돌아다니셔서 그 정도? 그래서 한 1년 좀 넘으시면 배터리가 안 돼도 조금씩 빨리 다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조이스틱을 아래로 내리고 전원 버튼 한번 누르고 뗄 거예요. 띠띠띠 소리가 3번 울렸잖아요. 이게 속도 설정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속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으세요. 1단이 0.9, 2단계가 3km, 3단계가 4.5, 4단계가 6km, 5단계가 시속 9km세요. 현재는 1단계고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전동 못이니까 한 2단계 내지 3단계 정도 쓰시면 되실 거예요. 2단계로 하면 딱 맞죠. 네. 그래서 조이스틱 속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내릴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고요. 1단부터 5단계 올라가고 나서 5단에서 다시 한번 내리시면 1단계로 돌아가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단계. 그래서 만약에 2단계 이렇게 맞고 네. 설정을 완료한다면 꾹 눌러서 멜로디가 지금 현재 여기 조이스틱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네. 불을 한번 끄시고요. 앞으로만. 그럼 뭐예요? 지금 LED랑 소리가 6번 울렸어요. 네. 6번 울렸을 때는 배터리 잔량이 100에서 90%세요. 10번이 울리면 90에서 30% 중간 단계고요. 30번이 울리시면 배터리가 30% 미만이에요. 그래서 30번 울린 상태에서 계속 운행을 하시게 되면 한 5분 내지 10분 안에 배터리가 방전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많이 울리면 많이 울릴수록 충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배터리 없다고 얘가 알아서
그거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동유리차처럼 이렇게 이제 바가 나오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기 조이스틱 무게가 많이 늘어나요. 커질 수밖에.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간소화시켜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소리나 LED 같은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인 전원은 끝이고요. 여기 은색 부분이 있어요. 물결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풀리세요. 핀을 빼면 이렇게 빠져요. 여기 보시면 홈이 파여있고 핀이 두 개고요. 여기는 홈이 나와있고 핀이 두 개예요. 그래서 그게 맞춰서 끼시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충전기에 연결해서 충전하셔도 되고요. 충전기가 어디세요? 네, 별도로 드릴 거고요. 이렇게 빼서 충전을 하셔도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 타실 땐 이렇게 빼가지고 기내에 파시면 돼요. 네. 충전기는 여기 별도로 있고요. 요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홈이 나와 있고 핀이 있어요. 이에 맞추셔서 꼽으신 다음에 살짝만 조여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간혹가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건드려서 빠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살짝만 조여주세요. 그러면 안 빠지니까 그러면 충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충전하시면 되시고요. 충전하실 때는 여기 빨간색이 뜨실 거고요. 완충이 되시면 초록색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충전 시간은 약간 6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끼실 때는 홈에 맞춰서 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계 방향. 그리고 케이블이 아직 새 거다 보니까 약간 땅땅해요. 그래서 끼실 때 잘 안 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요거를 살짝 내리고 레버를 돌리시면 잘 나와요. 처음에 이거 끼시는데 안 된다고 막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이 약간 짱짱하니까 그때 살짝만 내리고 돌리시면 잘 들어간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요. 그래서 끼시면 되세요. 그 넘어가는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그 이유 때문에 만들고요. 전복하실 수 있어서. 그러면은 그거는 그 해놓으면은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따로 새 제품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완벽하게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급출발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뒤로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네. 수동이체 가벼워서. 그 다음에 과속금지, 급정지정지, 그 다음에 급회전금지.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가볍기 때문에. 옆으로 전복이 될 수 있구나. 시속 9km에서 확 밀면 뒤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막 달리다가 딱 무는 순간 모터가 딱 잠길 거예요. 그러면서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로 보면 급정거하는 그런 느낌을 하실 거예요. 쓱 밀리는. 그러다가 앞으로 넘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이스틱은 천천히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 전동휠체어보다 저희 조이스틱이 많이 민감해요. 네. 그 때문에 네. 민감하더라고요. 많이 민감해요. 그래서 천천히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어떤 처음 타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막 하고 그러다가 넘어질 경우도 많이 봐서 저희가 항상 아이들 같은 경우는 뒤에 따라 붙어요. 넘어질지도 몰라서. 그래서 계속 옆에서 얘기하거든요.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때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연석,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제품 달았다고 해서 연석을 막 넘으실 수 없는 건 아시죠? 연석이 뭐예요? 연석, 얇은 턱. 턱? 네. 수동휠체어가 넘을 수 있는 연석은 5cm밖에 안 되세요. 되게 낮은 턱인데 이제 가다가 턱에 걸리셨는데 저희 제품은 왜 안 되지 하고 막 이렇게 조이스가 앞으로 미시잖아요. 그러면 앞바퀴가 잠겨있는 상태에서 저희 롤러가 돌게 되면 뒤에 있는 타이어를 갈아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공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때는 걸리셨으면 한번 뒤로 빼셔서 넘어갈 수 있는데 턱이 걸렸다? 그러면 속도를 조금 더 올리셔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뒤로 넘어가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등판할 수 있는 각도도 10도.
그래서 15도 사이. 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저희 제품을 달았다 하더라도 체중이 뒤로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 수 있을 거 있어요. 그거는 안티티퍼가 있어서 한번 잡아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위험하시니까 이상의 검사는 좀 뒤에서 보상을 봐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요. 네? 음주운전 아빠하지 마.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사고 위험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제 일반적인 생활 방수는 되세요. 그러니까 뭐 밑에 뭐 바닥에 막 물이 막 흥건한데 뭐 지나가면 안 되나? 지나가도 되나? 막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런 정도 지나가시는 건 상관없으세요. 대신에 침수만 되지 않으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 분이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폭우 한번 쏟아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날씨가 그런지 모르시고 나가셨던 거죠. 비가 안 오기 전에 나가셨는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가실 데는 없고 피할 데도 없어서 그냥 일단 운행을 하셨어요. 결국은 다 젖어서 고장이 나실 수도 있어요. 침수만 안 되시면 되세요. 그분은 이제 배터리 안에 물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정도까지 침수가 되셔가지고 그때는 아무래도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때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은 오늘부터 무상 1년 AS 기간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간단한 이 테이프 그러니까 쓰시다가 이제 마모가 되시잖아요. 그럼 안에 은색 부분이 나오실 거예요. 이것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교차로 방문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을 하나 드리는데요. 왜 드리냐면 모터가 아무래도 진동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사들은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사에 풀림 방지를 처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살짝 풀린다 그러면 살짝만 이렇게 해서 잠가주시고요. 저희한테 AS 요청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시 방문드려서 볼트를 교체하거나 다른 조치를 해드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하고 싶다면 아빠 태워줄게. 돌아, 여기서 돌아.